영국 친구랑 같이 킬림파크에 왔습니다. 영국 친구가 배가 킬림파크에 파킹해 놨거든요. 그래서 오늘 뭐 좀 도와달라고 해서 왔습니다. 예. 오늘 할 일은 이 영국 친구를 도와서 이거를 이 친구가 소유하고 있는 배로 갖다 놓는 거예요. 이분은 안 지 한 3일 됐는데 아직 이름을 몰라요. 네. 65세라는 거 말고. 우리는 이제 이 친구가 있는 배가 정박해 있는 곳으로 이제 갑니다. 이 세 가지 물건을 싣고 5시에 온다고 했는데. 아, 여기를 올 때마다 느끼지만 공기가 정말 좋습니다. 아, 맑은 공기가 내 폐를 막 쑤시는 것 같아요. 아, 너무 좋아. 여기 정박해 있는 배들입니다. 원래 그 보트 전문, 요트 전문 그 선착장이 있는데요. 거기 너무 비싸요. 그래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아니면 긴 여행을 갈 때, 그러니까 배를 이용하지 않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보통 여기다 유럽인들은 배를 정박해 놓습니다. 드디어 이 친구 배가 봅니다. 생각보다 깜찍하게 생겼네요, 배가. 그 캐나다 할배 배입니다. 이게 좁아서 있고요. 이쪽이 배입니다. 여러 배들이 도착해. 몰랐는데 배를 구입한다는 것은 구입한다는 것 자체도 유지한다는 것도 큰 지금 배를 좀 정리하고 있는 건데요.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어요. 네. 야, 배를 하나 관리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. 와, 오늘 느꼈습니다. 이제 배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구조였습니다. 이쪽에서 바라본 요트입니다. 예. 이게 이제 창문인 것 같아요. 예. 저 할아버지가 주인이에요. 예. 아마 상금 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창문인데요. 일반 요트와 다르게 그 뭐라 해야 될까? 되게 간단해요. 그래서 자랑을 해요. 다른 보트는 철심 같은 게 많은데 이건 되게 간단하다. 그래서 좋겠다고 그랬어요. 오늘은 보트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러 왔어요, 여러분. 보트 혼자 하신대요. 보트 하나 관리한다는 건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. 산다는 것보다 관리하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. 상황이 보트가 오지 않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. 20분 정도. 5시 오기로 했는데 이놈의 말라이 보트맨이 20분이 지났는데도 안 오고 있네요. 안 오면 우리 집에 못 가거든요. 5시라서 퇴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. 이분은 이제 12월 30일 날 캐나다로 이제 돌아가십니다. 2년 동안의 그 태국과 그 말레이 생활에 이제 지겹다고 돌아가신답니다. 사람은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보다 결국 제자리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
떠날 수 있게 됐습니다. 이제 짐들을 챙겨서 짐들을 챙겨서 이제 갈 겁니다. 예. 출발. 이제 저희 배를 놓고 떠납니다. 아, 벽트는 30분 늦었습니다. 차는 이제 유럽 배들입니다. 이제 혼자 배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랑카에 와서 싸게 정박하는 곳이죠. 네, 배가 멋있네요, 이거는. 네. 아, 일단 여기 정착, 약간 도착해서 다른 분들을 태우고 또 가는 거 봅니다. 피시팜에 잠시 정착합니다. 피시팜에 일하는 사람들도 이 보트를 타고 이제 퇴근합니다. 네. It's our dream how to become change like that. 그렇죠. Just like a girlfriend before marriage, after marriage. 이게 처음에 새로 살 때는 되게 멋있었는데, 네, 보트도 요트도 늙으니까 멋이 없네요. 요트가 꿈인 사람들은 그게 요트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. 잘 보십시오. 이제 제트에 도착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킬링 공원에 비가 좀 내리네요. 보슬비가. 그런대로 운치가 있습니다. 공기도 더 맑은 것 같고, 이제 천천히 제트에 도착하고 있습니다. 저분이 남자일까요? 여자일까요? 네. 목소리는 여자입니다. 네, 저는 이제 보트, 요트 정리를 마치고 이제 숙소로 되돌아갑니다. 쿠아로 갑니다. 오늘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유익한 날인 것 같습니다. 오늘 도와줄 수 있어서.